어떻게 죄를 안 집니까? 죄는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가는 건데. 그래서 영원한 속죄잖아요. 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?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. 영원한 속죄를 해주시면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가운데에서 갈등하지 말고 돌이키고 바른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거잖아요.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정을 갖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. 그러나 그 목적은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죄 짓지 말합니다.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라.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죠? 피입니다. 우리는 항상 피 속에 있어야 돼요. 그 피가 예수님의 피잖아요. 예수님이 침 뱉음을 당합니다.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잖아요.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잖아요. 채찍으로 120대를 때리잖아요.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집니다.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죠. 이스라엘에 가보면 일곱 번 넘어지셨대요. 넘어진 자리마다 기념을 해놨거든요. 결국에 쓰러지고 일어나서 또 가고 쓰러지고 또 가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한테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로 올라가죠. 예수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있습니다. 예수님의 양손엔 못이 박혔습니다. 예수님의 두 발은 못이 박혀져 있어요.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죽으시기까지 온몸에 있는 물과피가 다 쏟아집니다.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슴에 창을 찔렀잖아요.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죠. 6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. 왜? 무엇을 위해서? 누구 때문에?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. 제일 큰 사랑이 뭐냐? 대신 죽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주셨어요. 그 십자가의 은혜, 그 사랑이 아직도 내 마음을 건드리고 있습니까?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? 아직도 그 은혜가 나를 기쁘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 피가 아직도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습니까? 아니면 십자가에 예수님 용서해 주신 거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? 예수님은 나 대신 실제 죽으신 거예요.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.